예, 최명성의 바닥 탈출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점검부터 할게요, 소장님. 지난 2일날 유망주 관심주였습니다. 크라운에테홀딩스 강세 흐름이고요. 목표가를 2만 2천 원 주셨는데 오늘은 또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점검부터 할까요? 크라운 해태 홀딩스가 국내 제과 3위 업체고요. 그동안 3년 연속 매출도 양호하고 영업이익도 양호한 회사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현재 제가 5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15,000 원대까지 와서 제가 너무 낙폭 과대됐고 이제는 올라갈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전에 추천한 게그 종목이 바로 그날부터 한 8%까지 뛰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표가는 22,000원을 드렸지만 16,500원에서 17,000원대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20% 정도 수익은 나와 있습니다. 장중. 그래서 요즘 좀이 크라운 해태 홀딩스가 또 파주 쪽에 땅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요. 또 오늘 대북자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일단 3일 만에 20%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목표가 22,000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크라운에테 홀딩스부터 점검해봤고요. 예, 오늘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유망주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SK증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SK증권은 SK그룹 계열의 금융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매매, 투자 중개, 투자 자문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 진출해서 부동산과 재무 관련 자문사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단기 순이익이 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310억으로 무려 295%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SK증권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오늘도 1%가량 올라가는데요. 가격 전략은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두달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이틀 전에 많은 거래량과 올라서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그 3개월 전에 한번 1,100원대에 있는 주식이 1,400원까지 해서 약3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수가 더 좋아지고 지난주에도 유안타 증권이나 여러 증권사들이 좀 치고 올라왔는데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1,200원부터 1,255원까지 분할 매수 한 두세 번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1,4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들어서 한2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고요. 주봉 보시면 주봉에서도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지지하고 1차 1,400원, 2차 1,6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종목은 지수만 좀 좋아하면 시장 상황만 좋아지면 한80% 정도는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린 건좀 시간을 좀 투자해달라. 그래서 한 1, 2주에서 한달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한 종목은 항상 한 다섯 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하셔서 한달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1,18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드릴 테니까요. 잘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최명성의 바닥 탈출 종목 오늘은 SK증권이었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